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자신에 대한 건강에 관한 관심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평소에 틈틈이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평생을 건강하게 사십니다. 반면에 건강에 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병이 들어왔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분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때는 대단히 건강했었습니다. 무엇이 건강했을까요? 가정이 대단히 건강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사업도 잘 됐고 직장 생활도 성성장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돌아보니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뺏어가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인가는 큰 영적인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린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만약에 주님 십자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서시려고 세웠던 이 사람이 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버리십니다. 택하셨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은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에 보면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 종이컵은 내가 어떤 메뉴판을 누르면 반드시 그 종이컵이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종이컵은 일회용입니다. 내가 한 번 쓰고 버려버립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그릇은 두고두고 집에는 내 평생 함께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가리켜 로마서 9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쓰다가 버리는 그릇, 일회용 종이컵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진단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길이 정말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바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지옥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의 몸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몸인데도 자신이 전혀 자가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이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듣기가 거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대단히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교만하지 말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한 국가에 위대한 왕으로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BC 1038년 나이 40세 때에 세워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건국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은 대단히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열두 지파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이라는 지파였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인구수가 작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러한 미약한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9장 21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가장 작은 베냐민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 그 베냐민 지파 가족 가운데서 또 가장 미약한 사람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한 국가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이 사람의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는 온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 성경의 영은 신약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고 온유했던 이 사람이 돌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의 교만은 하늘 찌르기 시작하고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울 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가정이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직장 생활에서 성성장구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몸을 질병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돌아버렸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들어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너 머리털까지 다 쇄신받으셨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털이 하나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그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숨을 쉬지 않는 순간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짝대기 두 개가 받치고 있습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받쳐주는 분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범죄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교만할 때에 어떤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집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집례자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지만
그 자리에 제사 집례를 이 사람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하나님 종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왕이요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제사를 내가 집례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의 동시에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는 말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망령이라면 노망 들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당신이 해야 합니까? 그 자리는 내가 해야 될 자리인데 당신이 왕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가정이든 전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 속에는 각자의 맡은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의 자리가 있고 권사, 집사 각자의 주어진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업에서 오너의 자리는 반드시 오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직분을 가진 분이 오너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돌아가면 가정에 아버지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울은 왕이지만 얼마나 교만했던지 주의 종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간섭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무엘 종의 말을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주의 종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또 집례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시 전에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1030년경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BC 1038년에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 8년이 지나도록 공식적으로 왕으로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8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산 그 제단에는 그 주변에는 사무엘 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종 자리에 자신이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사무엘이 서야 될 자리에 자신이 서서 이 일을 행세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무엘상 14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느니라.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반드시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관해서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사건을 소개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 종인 이 모세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구수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아프리카 지역 일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구수 여자는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에게는 삼남매가 있었는데 형제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까지 해서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기 전에 미리암은 누나 위치에서 볼 때 동생 모세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썩어들어가는 병이 들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모세가 무슨 여자가 탐이 나서 구수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한 유대 혈통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는데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지금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순수한 유대인들만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열등감에 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소수민족이라는 이것 때문에 늘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위해서 이 모세는 서로 화합하기 위하여 그 가운데 구수라는 소수민족의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암이나 아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 너만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냐?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너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동등하시는데 너만 왜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누나 미리암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시더니 민수기 12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떠나셨을 때 바로 몸이 썩어들어가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그것을 비웃고 욕을 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만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이 만회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개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의 종 관계가 이 비웃는 관계, 욕을 하는 관계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사건 때 갈멜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비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과 하나님 백성들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누가 전해도 다 하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내가 평소에 저 목사님을 나는 불신해, 저 목사님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 이런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 전하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늘 사랑하는 그 목사님, 내가 가장 신뢰하는 목사님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전달되는데도 큰 은혜가 쏟아집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종 관계에서 반드시 예배 관계는 주의 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왔을 때 주의 종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한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 그러십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주의 종이 할 사명은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평안은 기도를 말합니다. 반드시 평안을 빌어주면 그 가정 행복을 위해서 빌어주고 범사를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이 기도의 사명이 주의 종에게 있는데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치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이 주의 종이 우리 집에 왔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주의 종이 비는 그 기도를 신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주의 종을 욕을 하는 사람, 주의 종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집에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구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시든지 어느 사업장이든지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빌 때 그 집에서 영접하는 모든 분들은 그 기도를 그대로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그분이 비는 기도는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종과 모든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은 첫째는 예배를 무시하고 주의 종의 자리를 자신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왜 버림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주의 종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올까요? 하나님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셔야 내가 살 수가 있고 그분이 계셔야 우리 민족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사울왕이 버려졌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무엇을 말입니까? 비석을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 명예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내 육이 못 박혀버린 사람은 자신이 자랑이 없어요. 명예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성경 강조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울왕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다 그분의 은혜였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따라하십시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도 내한테 배워라. 우리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온유한 가정, 겸손한 사람들만 모인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